간단하네요. 네. 네. 밥 반찬으로 또 네. 좋을 것 같고. 전 안 먹어봐도 밥 도둑 딱 보이네. 그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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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도둑이에요. 네, 살이 너무 으깨지지 않도록 네. 싹 섞어주세요. 저 양념을 하면 살이 좀 더 단단해지거든요. 네. 그때 먹으면 더 맛있죠. 네. 보관도 더 용이하고. 자, 그리고 저는 깨도 같이 넣고 조금만 네. 섞어주신 후에 마지막에 위에다가 조금만 넣겠습니다. 맛있겠다. 이 반찬은 사실 죽이라든지 네. 아니면은 추웠을 때 뜨끈뜨끈한 보리차나 녹차에 밥을 말아 먹었을 때 네. 그때 이렇게 하나씩 올려서 딱 먹으면은 네. 굉장히 좋은 그런 메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는 아침에 누룽지에다가 맞아요. 누룽지 아침에. 너무 좋아요. 네. 아 근데 진짜 정말 입맛을 돋굴 것 같아요. 겨울철에 아까 기진맥진해 있을 그러니까 때. 그러니까 또 입이 메말라 있거든요, 겨울에는. 네. 근데 침샘을 자극하면서 매콤한 향이 와요, 지금. 네. 네. 근데 냉동실에 진짜 남아서 넣어놓은 조기들 있잖아요. 맞아요.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네. 확실히 이게 추울 때는 이게 매콤한 게 좀 많이 땡기거든요. 땡기죠. 그렇지. 네. 저기다가 시원한 콩나물국 같이 냉장고 넣어놨다 같이 먹어도 맛있겠다. 네. 조기로 네. 만든 굴비하고 또 고추장 굴비라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레시피입니다.